안녕하세요. 아무 말 대잔치 세아입니다. 오늘의 아무 말 대잔치 주제는 생리대입니다. 제 구독자분들의 성별을 통계를 확인해서 알고 있어요. 절반이 남성분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리대를 남성분들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당신이 태어난 그곳, 당신의 아이를 낳을 그곳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꼭 관심을 가져주세요. 사실 생리는 60억 인구 중에 절반 30억이 여자라고 한다면 15억 정도가 생리를 할 수 있는 여자인 셈인데 이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쩌면 오늘 만났던 여자분들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지금 생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피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떻죠? 생리를 굉장히 터부시하죠? 생리대를 무슨 비밀 무기라도 되는 것처럼 교복 주머니 아니면 뭐 생리 파우치 같은 데에 넣어가지고 몰래 숨겨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것처럼. 사실 생리대 자체는 굉장히 깨끗한 천조가리 아닌가요? 더러운 것도 아닌데. 그리고 생리나 월경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쓰지도 않아요. 나 생리해 이렇게 얼버무리곤 했습니다. 네. 생리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주제로 멀리 벗어날 것 같으니 다시 생리대 이야기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무 말 대잔치 목표는 생리 팬티 후기거든요. 최근에 한국 시중에 판매되던 생리대의 대부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던 터라 발암물질이 나온 한국의 생리대 대신 미국의 생리대나 탐폰, 생리컵처럼 조금 더 옵션이 다양한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라고 하던 중에 생리팬티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띵스팬티라는 브랜드인데 면을 들고 다니면서 거즈를 빨아서 써야 되는 면 생리대랑 가장 비슷한 것 같은데 방수 기능이 돼 있어서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갈아입어도 된다라는 아주 경이로운 후기가 있길래 한번 미국에 있는 겸 한번 띵스팬티를 사보았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옵니다. 저는 제일 사람들이 흔하게 사는 히퍼거 그리고 스포트 그리고 치키를 사보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새로 나온 순면 100%라고 써져 있었던 브리프도 사봤습니다.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히퍼거고요. 히퍼거. 히퍼거는 일반적인 생리대 또는 탐폰의 두 개 정도 양을 흡수할 수 있는 거래요. 소재는 그 수영복 소재 좀 맨들맨들한 천? 방수될 것 같은 천이고 두 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팬티 모양이 있으면 여기까지는 한 겹이고 요 밑에부터 엉덩이 끝까지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무언가가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도톰하고 안쪽은 일반적인 면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제 스포트 얘는 생리대 한 개 반 정도의 흡수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래요. 일반적인 면 팬티 같이 생긴 딱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팬티의 모습이에요. 얘도 똑같이 겉은 약간 맨들맨들한 천대기 소재 안쪽은 조금 까칠까칠 아니야 이 도톰한 약간 기저귀 느낌 살짝 나는 그런 소재예요. 이게 소리도 사각사각 소리 약간 들리시나요? 좀 변태 같나? 어쨌든 이렇게 얘는 스포트는 그냥 일반적인 면 팬티의 모습이고요. 얘도 역시 요만큼은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키. 짠! 치키는 생리대 한 개 정도의 흡수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요. 얘는 보니까 아까 전에 스포트가 일반적인 면 팬티의 느낌이었다면 얘는 어른 팬티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얄쌍하게 빠졌다고 해야 되나? 소재는 똑같은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만져만 봤을 때는 세 개가 어떤 게 더 얇다라는 느낌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퍼거가
생일에 두 개를 흡수한다고 해서 더 막 엄청 두껍다라는 느낌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저는 세 가지를 다 뜯어봤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까만색만인데 스킨색도 있어요. 스킨색은 겉은 스킨색이고 안쪽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프는 면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짠! 일반적인 스포츠 속옷 같은 느낌이에요. 완전히 면이고 속은 아 이렇게 면이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두겹 가운데 부분은 두겹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신문물을 경험해 본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생리날이 기다려지는 건 처음일세. 네, 제가 띵스 팬티를 사용해 보고 돌아왔습니다. 사용 후기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불편해요. 빨래를 해야 되는 게 진짜 불편해요. 근데 생리대를 쓰는 게 훨씬 불편해요. 이제 첫날이 됐을 때 띵스 팬티를 일단 썼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빨래를 하다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 빨래를 맨날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냥 아 내일은 그냥 생리대를 써야겠다 하고 생리대를 썼어요. 근데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띵스 팬티로 갈아입었어요. 왜냐면 나는 이제 띵스 팬티의 편안함을 한번 느껴봤거든. 더 이상 이 생리대의 불편함을 느낄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일주일 내내 띵스 팬티를 사용했죠. 제가 띵스 팬티를 쓰면서 생각한 유일한 단점은 컬러가 블랙이라는 거. 겉은 색깔이 달라도 속 안은 똑같이 다 블랙이니까 우리는 하얀 생리대만 써왔었잖아요. 블랙이 되니까 내가 지금 생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확인이 안 되는 불편함이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빨래를 할 때도 이게 지금 깨끗하게 빨래가 된 건지 아닌지 그냥 까만색이니까 티가 딱 안 나잖아요. 그런 게 조금 불편했었지만 얼룩이 져서 더러워 보여서 못 쓰는 것보다는 블랙이 좀 나으니까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제가 느꼈던 단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진짜 이게 다예요.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 세지는 않나요? 제가 처음에 띵스 팬티를 사용했을 때는 진짜 수시로 화장실에 가서 새는지 안 새는지 체크를 해봤어요. 그냥 정말 생리대랑 똑같아요. 특별히 막 뭐 비쳐 보인다거나 팬티 면이 젖어서 뭐 샌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생리대를 갈아주지 않으면 옆으로 새듯이 띵스 팬티도 흡수량을 넘어서면 옆으로 좀 샙니다. 사실 생리대도 우리가 피크데이 때는 적은 사람은 한두 개, 많은 사람은 막 세네 개까지도 쓴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피크데이 때 하나를 가지고 하루 종일 쓰는 건 정말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일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출근했다가 정말 늦은 시간에 퇴근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개 내지 양이 많다면 세 개까지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생리대나 탐폰, 생리컵이랑 이 띵스 팬티를 겸해서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는 생리대랑 띵스 팬티를 같이 사용했다가 오후에 생리대는 버리고 띵스 팬티로 저녁까지 겸해서 사용하는 게 풀데이 워커들에게는 현실적일 것 같아요. 구매를 하실 거라면 두 가지를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옆으로 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이 많은 날 사용할 수 있게 히퍼거랑 양이 좀 적은 날 사용할 수 있게 스포티랑 이렇게 한 종류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를 산다. 그리고 두 번째, 빨래를 하고 건조를 하는데 정말로 얘가 조금 두꺼워서 마르는데 시간이 하루 반나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2, 3일 동안 사용할 양을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 4장 정도 가지고 있으면 4장에서 5장 정도 돌려서 사용하면 충분할 것 같고 양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에 뭐 한두 개 정도 더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아무 말 대잔치 띵스 팬티에 대해 한 줄 후기를 딱 해보자면 다음 달이 두렵지 않아 언제든 환영일세 입니다. 띵스 팬티를 사는데 고민을 하고 계셨거나 아니면 뭐 생리대 대용 뭐 여러가지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오늘의 아무 말 대잔치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